성령께서 기도하라 하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은 가라 그러면 아이고 뭐 요새 누가 붕이 가서 앉아있어. 그냥 뭐 자꾸 붕이 내가지고 사람 귀찮게 쌌는데야. 뭔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아멘 이런 육신의 사람은 그러는 자기는 뭐 얼마나 기도한대야. 자꾸 우리 뭘 기도했다고 해. 다 지금 알아서 하는데 자꾸 속에서 누가 꿍시렁대. 자꾸 뭔 말을 하면 어쨌든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 감사. 아이고 어제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또. 아이고 저놈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나오지를 말든지 해야지. 내일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돼. 아이고 이제 저녁에 나오네 새벽에 나오네 아주 이제 하루 살으라고 그러지 아주 살으라고 그러지. 이것을 구분해야 회개해서 예수님이 타작하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염소가 천국 가 못 가? 못 갑니다. 양만 갑니다. 가라지가 천국 가 못 가? 못 가죠. 알곡만 갑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영의 사람. 그러면 2번과 3번을 딱 구분해 주는 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라고? 오직 성령이라 이 말이야. 성령. 그러니까 교회당만 다니지 말고 성령 받고 다녀라 이 얘기요. 아멘. 교회당만 다니지 말고 성령 받고 다녀라. 시작. 이제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잘못 온 거 나는 인정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비판이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지나치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면 비교적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요것도 먹고 침묵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비난하면 세상은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축소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난하면 그 뭐 어떻게 없습니까? 그냥 듣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비난하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벌써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뭐하다? 악하다 증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뭘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하다고 한 일을 잡아주길라 그래요. 아, 세상 사람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훌륭한 사람은 다 통해. 내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런 말을 해서 도 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는 시우산이라. 시작. 하여튼 뭐 서울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 그냥.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착하다? 너 훌륭하다? 너 잘한다? 그게 네 적이고 너 나쁘다? 너 고쳐야 된다? 그게 네 스승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조금만 훌륭하면 말을 들을 줄 알아. 응? 근데 참 세상은 지적하면요 받아들이려고를 안 해. 사실이거든. 하하 세상은 사실을 두려워하는구나. 왜? 원체 거짓된 세상이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이요 누가 뭔 말을 하면 그냥 들으세요. 그 말이 맞으면 고치면 되고 틀리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그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굳이 그럴 거 없어. 누가 나보고 저 복사가 맨날 웃기기만 한다. 그 뭐라고 그러고 써 웃기기만 한다는데 그냥 그래도 또 웃길 거예요. 왜? 웃기기는 쉽냐? 저는 뭐 저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러면 왜 세상은 교회를 그토록 비난할까? 간단합니다. 첫째,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잘못이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염소의 잘못이다. 양의 잘못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교회가 잘못하지 말자. 그 말도 맞지만
교회의 염소를 빨리 뭐를 만들자. 양을.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근데 솔직하게 우리 한 세대 위의 목사님들. 김중기, 오관석, 강다리, 조용기, 김우영 뭐 이런 어른들은 참 내가 존경스러운 게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목소리가 달라. 우리는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요즘에 막 신학교 졸업한 젊은 목사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목소리가 할렐루야 물론 뭐 목소리만 굵으면 다냐 뭔다고 이렇게 개구리 우는 소리를 냈었냐?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또 이해는 하지만 그래려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뭐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참 나는 그 어른들을 보면요 어떤 영성이 참 학문은 좀 부족한 듯해도 어떤 그 영성이 다시 말하면 귀신이 벌벌 떠는 목사님이었는데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 귀신이 깐보는 목사는 아닌지.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교인 속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나 봐. 갖고 확 쫓으면 될 걸 막 당황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난리가. 뭘 난리나 그냥 이죽이듯이 죽이면 되는 것이지. 왜 그래요? 영성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성은 자꾸 높여가는데 그 지성에 걸맞는 영성을 자꾸 해가는 건 아닌 건 아닌지. 이 영성이. 그 영성이 뭐예요? 딴 거 없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러니까 염소가, 가라지가, 뭐, 이게 육의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로는 들어왔지만 아직도 구습을 쫓고 있죠.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빨리 이쪽으로 건너가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가 세상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요, 참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세요. 진짜로 내 보면요. 자기들은요, 술 먹고 그냥 취해서 전부 때 붙들고 앉아 있어. 그래도 지나가면서 비난 안 해. 오, 이 사람은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거 그냥 지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속상해서 한잔 하면요. 그래, 교회 다녀도 속상은 먼저 한잔 하고 싶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너는 교회 다닌다 했는데 술 먹냐? 아, 나 진짜. 왜 자기들은 먹고 길바닥에 앉아 있어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속상할 때 한 잔도 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는 버린 몸이니까 술 먹고 길바닥에 둬도 되지만, 너희들은 안 버린 사람이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구분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를. 거짓말도 그래요. 자기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입만 열면. 그 자기들끼리 또 그래. 넌 뭐 내가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그냥 지나가 자기들끼리는. 근데 우리가 어쩌다 곤란해서 한번 거짓말하면 그래 교회 다니던 형 어려울 때는 거짓말 할 수 있을 거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거짓말하냐. 그 말이 뉘앙스가 뭔 말이야. 우리는 안 다니니까 해도 되지만 너는 다니니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 아니야. 세상이 교회를 향한 윤리 기준이 너무 높다. 나쁜 것은 아닌데 참 높다. 세 번째, 이거 그냥 내가 느낀 건데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막강해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자, 여러 가지로 뭔 좋은 일을 하든 그것도요. 어떤 내 그분 이름 되면 다 알아. 장관이었어, 장관. 근데 유난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그분이 말을 하시더라고. 심지어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했던군요. 근데 이분이 장관을 해가지고 뭘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좋은 일을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들여다보니까 교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참 교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잘 보세요.
교회가 잘한 일이 얼마나 많냐만 얘기 안 하고 뭘 하나 잘못되면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예. 물론 잘못한 것이 잘한 건 아니요. 그렇지만 어쨌든 잘한 것은 잘 얘기 안 해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 선거로 당선되는 사람이 한 5천여 명 됩니다.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도의원, 하여튼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 뽑는 사람들이 한 5천여 명 되는데 종교조사를 해봤어요. 경상도에는 캐톨릭하고 기독교 합하면 불교하고 비슷해, 종교가. 그 외에는 상당수가 기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표를 얻지 않으면 선거에서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현재를 봅시다.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까? 이만큼 모아보십시오. 누구 어설픈 장관이 온다고 사람 생짜로 봐. 욕만 돼지기도 못 쓴다. 몰라고 바쁜데 와가지고 사람 오라 가라 그러냐고. 이게 교회니까 그냥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도 선거철 되면 다 오지요. 왜 그래요? 표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요. 표가 그게 힘이에요. 그 힘이 어느 순간에 세상이 그 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 느낀 겁니다. 진짜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어느 그룹은 저 교회를 깨부셔야 된다고 하는 아주 희한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깨부셔야 된다. 누구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어느 집단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어쨌든 교회를 상당히 어떤 안 좋은 세력으로 보는 그런 그룹이 있어. 그냥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비난을 하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게 크리스찬의 아주 좋은 모델이야. 그러니까 뭐라거든 여러분은 흠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흠을 찾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위치고 자리여. 아멘. 누가 뭐라고 그래도 크리스찬은. 근데 이제 나는 이 대한민국은, 나도 대한민국이잖아. 조사를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왜냐? 대한민국은 조사만 하면 썩었어. 감사만 하면 썩었어. 그러면 그렇게 썩었으면 나라가 폭삭 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망하고 대한민국이 잘 가냐? 알아냈어. 썩은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깨끗한 의인들도 많아. 소동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대한민국은 10명이 모여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명, 100만명, 1000만명은 안 돼. 1000만명은 안 되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부패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신앙양심을 가지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뉴스에 안 나와. 여러분이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나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뭐냐? 어디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습니다.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계속 죽었다고 그러는데 인구는 늘어나요? 아니 그 뉴스에 죽는 식으로 하면 인구가 팍팍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 왜 그런가 봤더니 알아냈어. 죽는 뉴스만 나오고 태어나는 뉴스는 안 나오더만 그래요. 대한민국이 하루에 37명에서 42명이 자살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에? 대한민국이 오늘 또 몇 가정이 헤어졌다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오늘도 대한민국에 몇 쌍이 맺어졌고 오늘도 대한민국에 몇 명의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런 뉴스도 좀 매일 내보내봐 좀. 할렐루야. 네. 박수 좀 쳐줘. 이제 박수 좀. 그 하나도 어려울 거 없거든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거든요. 그거 통계 딱 나오니까
기뻐하십시오. 오늘을 생일로 한 대한민국의 어린아이가 오늘 몇 명이 나왔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얘기는 뉴스거리가 안 됩니까? 왜? 왜 그 얘기는? 그 엄마나 얼마나 애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엄마들이 애를 낳고 그것도 기뻐하고 그 요새 그 힘든데 그래도 용기 있게 또 낳고 할렐루야. 나는요 우리 교회는 아예 그냥 만년표가 하나 붙어있어 벽에.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이거 내가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보통 애기 하나나 둘이죠. 우리 교인들 둘 셋이요. 왜 하도 내가 낳자고 하니까 그냥 날 사람이 나면 또 내 말을 안 해요. 묶은 거 풀러갖고 낳느라고 뭐 지금 잘했다고 그랬어. 잘했다고 그랬어. 한 번은 그 사람 50도 넘었어. 근데 마누라가 안 보여. 어우 왜 교회, 부인이 요새 교회 안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 뭔 일 있어요? 뭔 일인데? 아 괜찮아요. 뭔 일인데? 괜찮아요 목사님이 전도 못하면 얘기라도 나라고. 쌍둥이 낫대야 쌍둥이. 잘했다고 그랬어. 잘했다고 그랬어. 이걸 어디다가 얘기해야 이게 반영이 되려나?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날그날 출생인원을 뉴스로 좀 다뤄주라. 그날그날 결혼한 쌍 뉴스로 좀 오늘 또 대한민국의 몇 쌍이 화촉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참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내가 멘트 10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멘트 좀 해줘 보세요. 아 결혼 많이 하는구나. 결혼해야 되겠구나. 결혼 많이 하는구나. 결혼해 이러는데 이혼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 낳는데 뭐 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4억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낳지 말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생각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만 하지 말고, 좋은 얘기도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에.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요, 대한민국 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그게 하지 말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좋은 얘기도 좀 하자. 태어나는 애기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애기가 세상에 우리나라 오늘 그렇게 많이 태어났대요. 아이고 나도 애기 낳아야겠네. 이 좋은 거잖아. 왜 여러분은 그걸 모르세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 저것이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어떻게? 없게 흠없게 오늘 여러분 흠없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이 없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교회가 잘못 뛰어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욕을 듣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자꾸 욕을 얻어먹어요. 세상이 교회를 너무 많이 비난해요.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주신 영감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타작하고 있다. 나는 지금 교회를 키질하고 있다. 타작은 알곡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키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세상의 비난으로, 핍박으로.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를 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그럼 보세요. 2000년 전에도 추수할 곡식이 많았다면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 더 많이 익었겠죠. 아 그러니까 뭐가 많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알곡이 다 익어 있는데 그거를 타작하고 지금 기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말이 나오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이게 지금 여기를 여기
주님 성경은요 이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온 걸로 만족하지 말고 2번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아, 예수님의 설교는 계속 그의 초점이 2번에서 3번 가라. 근데 목사님들 초점은 1번에서 2번이 2번하고 3번을 구분을 안 해. 아, 나 이거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예수님은 항상 염소와 양, 가라지, 알곡,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혜로운 다섯 저녁, 어리석은 다섯 저녁, 이렇게 항상 나누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소야 양이 되라, 가라지 알곡 되라, 육의 사람아 영의 사람, 이렇게 이쪽으로 2번에서 3번으로 보내는 걸 굉장히 주력했는데 목사님들은 1번에서 2번 보내고 끝난 줄 알아. No! 2번에서 3번까지 보내야 되는데. 아,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별로 없어.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래서 나도 뭐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맞아. 그냥 맞아. 내가 왜 모르긴 왜 몰라. 그건 겸손하게 언니라고 그런 것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 남북이 통일이 돼서 하나님이 손해 날 게 뭐가 있다고 통일을 안 시켜주세요. 통일 좀 시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몇 가지 말씀한 것이 있는데 북한에는 크리스찬이 참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 알곡입니다. 북한은 2번이 없습니다. 왜? 2번은 아예 1번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2번이 없어요. 그러나 남한은요, 크리스찬은 많습니다. 그런데 2번이 많습니다. 숫자만 따지지 말고 비율을 한번 따져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그것만 따지지 말고 그 몇 명 속에 알곡이 몇 명이냐 그걸 한번 더 따져라. 이게 주님의 따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이것만 따져. 그 몇 명이 알곡이 몇 명이고 가라지가 몇 명이냐 그걸 안 따지는 거야. 그거를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어려웠지만 알곡만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인정이 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는데 교인은 많아지는데 알곡 수가 점점 프로테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현상이 딱 반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좋았습니다. 칭찬 듣고 부흥할 때 막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소들이 가라지가 많아졌습니다. 그거를 비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알곡을 키질해서 지금 구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 깨달음이 꼭 틀렸다고 한다면 네 깨달음은 맞냐 그 말이야. 아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뭐 하고 계신다? 키질하고 계신다. 자 계시록 22장 11절을 이하를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길로 간다는 거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향해서 가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키질이고 그것이 결국 심판이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타작이라는 거예요. 어머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의로운 길로 가고 있어 불의한 길로 가고 있어? 에? 의로운 길로 그렇게 말은 해야지 그치 원영. 지금 한국 교회에 흔치는 않지만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자 교회가 부흥할 때는 괜찮았어요. 부흥이 이제 안 되니까 교인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말은 줄어든다는 말은 지금 키질해서 뭐가 자꾸 날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라지가 다 날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알곡은 남고 근데 그 알곡 숫자가 적으니까 점점 교인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이단에 빠졌다고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안타까우면서도 나는 별로 그게 그렇게 개의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영적인 일을 내가 좀 알기 때문인데 알곡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알곡이 이단에 왜 갑니까? 가라지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교회당 안에 가라지를 뿌린 놈이 결국 지새끼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단에 빠질 리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정상적 교회를 다니므로 증명하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에? 내 말이 예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도 이러네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배 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3번이 아니고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 설교를 부자가 들었어야 돼. 왜냐하면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그러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 갈 줄 아는 거야. 그걸 이미 알고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 회개 합당한 열매를 저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부자가 그때 부흥회를 참석을 안 했어. 안 와 부흥회 해도. 지금 시급하게 한국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안 와. 와서 은혜를 받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흥회가 잘못됐어요. 왜? 그냥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목적을 가진 부흥회를 해. 이렇게 자꾸 목적을 가진 부흥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보통 영악합니까? 내가 한 번 속기 두 번 속냐? 그냥 감사를 감동이 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막 유도를 하니까 교인들도 몇 번 넘어가다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결국 머리 싸먹고 있어. 강사하고 교인하고 앉아가지고 주여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따 세게 다루네. 아따 네 그렇다. 이게 아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자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순수하기만 하냐고. 지혜롭지. 그러니까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이 온다 그러면 우리 마들에게 이래야 되는데 부흥이 온다. 뭐 또 뭐 지어 뭐 돈 필요해? 왜 그래요? 그런 집회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회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는 그 교인도 서로가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딴 건 없고 그냥 한 가지요. 그냥 순수하자. 아멘도 안 하네. 네. 왜? 부자가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지 말고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가서 은혜 받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었으면 부자 구원받았다는 거죠.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어. 회개 합당한 열매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나 요즘에 요 교인들 보면 또 웃기는 게 있어요. 뭐야 술 담배 다 해. 다 오면서 야 인마 너 교회 다니는 놈이 너 술 먹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하고 나 진짜 회개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야 택한 백성 어디로 가겠냐? 아, 나 진짜 왜 그러나 몰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래요? 누구도 미혹해야 한다? 택한 백성이라는 것만 믿고 함부로 살지 말라. 그 말을 주님은 이미 경고해놨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가 문제냐? 네 가지가 있어 문제가. 첫째는 회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회개 열매가 없어요. 회개 열매가.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니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잘못이 예수님의 형상과 향기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있어봐. 여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향기가 있어. 향기가. 그럼 이거는 뭐가 없다 이거요? 향기가 없다 이거요? 향기가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뭐냐?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 그런데 생환대도 향기가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온실 출신. 아하. 꽃은 꽃인데 향기 없는 꽃은 온실에서. 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온실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한 나무일지라도 한 사람일지라도 향기가 그리 향기가 나와.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차 사망이 있는 냄새, 저 사람은 생명으로 차 생명이 있는 냄새. 누가 이걸 감당하리요? 아하. 그러니까 참 옛날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향기가 진동을 했어. 근데 요즘에는 생환대 향기가 없는 건 온실 출신이고 진짜 향기가 없는 건 조한데 생화와 조화가 구분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어렵듯.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조한데 향기가 없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 오직 뭐에 있다? 말로 말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해라. 말로 말하지 말고. 세 번째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인 예수님을 그 지적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했단 말이야.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세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뭐하니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를 해야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교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해관계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보다 중요하긴 겁니다. 아, 이거요. 아, 지금 2000년 지났어도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비슷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하, 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게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요한이 그토록 외치고 예수님이 그토록 외쳤던 게 뭐고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요한의 설교입니다. 예, 그때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뭐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 들어오신다. 그게 요한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 비로소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똑같네. 요한도 뭐해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뭐해라? 그럼 오늘날 목사님들도 뭐해라? 그런데 회개하라고를 안 해. 왜? 싫어해.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에이씨 그놈의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교회를 안 나가버려. 안 나가더라도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가니까 교인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회개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묘한 걸 봤는데요. 큰 교회일수록 책망 설교가 없어졌어. 아니 여러분 의식을 갖고 들어보세요. 큰 교회로 갈수록 책망 설교. 왜? 책망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그냥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와요. 아이고 그것이 어디요.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아이고 목사님 저 11조를 못 온 지가 오래됐어. 아이고 괜찮아 물질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도둑놈아. 하나님은 도둑놈이라는데 목사님들은 아이고 신경 쓰지 마 물질에 신경 쓰지 마. 또 어디는 맨날 돈 얘기만 해가지고 또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쭉 얘기하면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왜 문제입니까? 부자는 회개 안 한 것이고 나사로는 회개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해.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가? 바울의 능력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병이 떠나고 왔기도 대단하지요. 그죠? 저 대단한 바울이 절에서 대단한 게 아니요. 답을 두 개 찾으라고 했잖아.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읽어보세요. 아, 참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없다.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대하네.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나는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야.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건 부흥회 운동. 내가 싫어하는 게 정치야. 왜? 속성이 안 맞더라고.
정치와 목회와 부흥에는 속성이 안 맞아. 그래서 난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대전에 교회가 2300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300개 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연합회에 3.1절 기념예배가 있는데 날 보고 와서 순서를 하나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갑니다. 내가 맨날 부흥에 다니는데 대전에 있을 때나 목회해야지. 그나마 그거 쫓아다니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꼭 오게 하려고 순서를 맡겼는데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래. 근데 나는 지금도 독립운동 있으면 가야 돼. 그게 뭐 내 속에는 독립유공자의 피가 흐르나 봐. 하여튼 나는 지금도요 독립 있으면 가야 돼. 나는 지금도 임진왜란한테 안 태어난 게 나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 내가 임진왜란한테 태어났으면 뭐 할 사람 같아요? 에? 장장군. 내가 진짜요. 내가 임진왜란한테 태어났으면요. 이순신 장군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거북선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본 저거 접수해버렸습니다. 내 진짜 임진왜란 태어났으면.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이 되면 그딴 데 다 들어가 버리지. 예. 에이, 내 그때 안 태어난 것이 난 지금도 서운해. 지난번에 이북에서 연평도에다가 폭격했잖아요. 그때 내가 부산에 있을 때요. 근데 뭔 생각한 줄 아세요, 내 그때? 우리죠. 입대하자. 군에 가자. 나는 우리 교인들 다 얘기해놨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다 싸우러 나가자. 왜냐하면 지금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데 어디를 피난을 가요? 지금 무슨 6.25 때인 줄 아세요? 지금이? 부산에 우리보다 부산에 폭탄이 먼저 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피난 갈 데도 없어. 그냥 지하실로 내려가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만약에 뭐 어디 나가 쳐든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다. 저쪽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놈씩만 안고 죽자. 그러면 2,400만만 희생하면 남은 2,600만 얘기 금방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나가 싸워야 되겠어요? 천국이 보장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다 얘기해놨어요. 전쟁 나면 다 나가 싸우자. 나는요, 그래서 집에 군복, 뭐, 여기 지휘관 패찰 있어, 여기다가. 쇠 붙이는 거. 5,000원이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사다 놨어, 내 책상 위에다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도 싸우러 나가겠다. 안 들어? 할머니. 들어! 성가대 안 들어. 들어, 다! 저 2층, 3층 안 들어! 나는요. 그냥 부흥회를 다니는 게 아니오. 나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도 전부 다 만약에 한국에 전쟁 나면 다 들어와야 된다. 징지 보고 다녀. 그리고 이제 손 내리면서 그래.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하죠. 그냥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잠이 아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냥 언뜻 본 것 같다고 그냥 그 얘기하고 지나가죠. 왜냐?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거의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싸운 줄 아세요? 제가 키가 180입니다. 내가 만약 키가 165였다면 나는 수턱에 싸웠을 겁니다. 애들이 건들어서. 180이 되니까 안 건들더라고. 그래서 싸운 줄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931번의 전쟁을 한 줄 아세요? 약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강해져가고 있죠? 그거는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국민 의식만큼은 그런 무장을 하고 살을 때 감히 이 나라를 누가 넘보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갔어요 내가. 3.1운동 그거 하라고. 그랬더니 그 3.1운동 그 선언문을 나는 그때 처음 봤네요. 독립 선언문 막. 내 이날 평생에 읽은 것 중에 그날 제일 세게 읽었어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딱 입고 났더니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독립 선언문 낭독에 은혜 받았습니다. 원체 세게 읽었어. 주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타작하고 계십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요. 지금이 회개할 기회요. 지금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부자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면 구원 받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구원 받을 텐데
부자가 그냥 듣지 않고 흘려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알곡신앙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알곡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